안녕하세요. 굿모닝 은혜입니다.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톱10이 공개됐는데요. 이 가운데 무려 7장이 K-POP 앨범이었습니다. 최근 현지에서 발표된 미국 톱 CD 앨범 세일즈 차트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5스타가 K-POP 앨범 중 가장 높은 순위인 2위에 올랐습니다. 또 다른 앨범 락스타는 4위를 기록했는데요. 이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름의 장 템테이션이 3위, 뉴진스의 겟업이 5위, 그리고 트와이스의 레디 투 비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. 또 세븐틴의 FML과 방탄소년단 정국 씨의 골든도 이름을 올렸는데요. 1위와 8위, 9위를 차지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외하면 상위권이 전부 K-POP 앨범으로 채워졌습니다. 포브스는 이를 두고 요즘 미국에서 CD를 팔 수 있는 뮤지션은 K-POP 스타와 테일러 스위프트뿐이라고 말했습니다.